안녕하세요. 신한류 뉴스의 정지연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한류스타도 적극 동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1년 앞두고 평창 관광의 밤, K-드라마 페스타 인 평창 등 올림픽 특화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평창 관광의 밤은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지역 명사 프로그램 체험, 평창 강릉 주요 관광지 방문, 강원 지역 주요 음식 체험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행사에는 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 호주 등 15개국 올림픽 티켓 공식 판매 대행사 관계자와 해외 언론인 155명이 초청을 받아 참여할 계획이고요.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인 K-드라마 페스타 인 평창은 강원도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촬영한 드라마 도깨비와 사임당 빛의 일기 등 한류 드라마 OST 콘서트와 K-POP 콘서트, 한복 패션쇼로 진행되는데요. 이 자리에는 가수 엑소 첸백 씨, B2B, 아스트로, 김범수, 거미, 린 등이 출연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